네, 인권위원장님께 예, 여쭙겠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아까 이제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. 인격 모독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. 예. 예.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잘못을 또 추궁하진 않겠습니다.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마지막 보루가 예, 알고 인권위잖아요. 있습니다. 그 소수자들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겠고, 북한 이탈주민도 있고, 노동자들도 있고, 많이 있습니다. 예. 근데, 인권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을 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좀 적극 나서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현장을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될 겁니다.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가면서 현장을 제가 많이 가고 그 계시군요.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얼마 전에 그 강태환 씨라고 예, 알고 있습니다. 산업재해로 예. 사망한 몽골 청년을 알고 계시죠? 예. 이게 미등록 이주 예. 아동이었습니다. 6살에 몽골에서 온 뒤로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동이 결국은 이제 주검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. 예. 그래서 인권위 앞에서는 시위도 열렸었고 기자회견 한 것도 내용도 알고 계실 테고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. 예. 법무부에서 결국 이제 이 이주 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적인 조치가 당연히 물론 필요할 테지만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고 그 사각지대 안에서 이 아동들의 인권 침해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나섰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예, 잘 알고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.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2020년 5월에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21년 4월부터 25년 2월까지 구제 대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구제된 게 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. 그래서 21년에 인권위가 다시 더욱 보완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다시 만들긴 하는데 그래봤자 한 900명 정도가 또 구제되는 겁니다. 2만 명이란 숫자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. 근데 그나마도 인권위가 그러한 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어쩔 수 없이라도 단 몇백 명이라도 그렇게 구제되었던 거거든요. 그러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막 문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제 대책도 그럼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이게 내년 2월에 끝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예.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유관 부서와 같이 그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말 좀더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아동들이 또 국내에서 이렇게 컸던 사람들이 자기 본국이 사실은 국적을 가진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현상을 알고 있거든요.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데 더 적합한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돌아가신 그 강태환 씨도. 그래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주문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은 우리가 화한이라도 보내자 이런 그 나름대로 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지금은 그냥 뭐 위로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아, 것 예, 같고, 이 물론입니다. 2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을 어떻게 구제해낼 건가. 제가 다만 조금 뭐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건 위원장님께서 이제 법조인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나. 인권위는 법적으로 이 이주 아동들이 권한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.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권 는 보호해야 된다는 걸 권고하고 주장하고 강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인권위인 건 맞죠. 예,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네. 앞으로 그분들의 인권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,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